되겠다. 20대. 20대가 너무 아픈데? 30대. 야, 다리 내지 마. 언니 손. 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현희쌤입니다. 오늘은 하루 10분 누워서 끝내는 복근 운동 루틴을 준비했어요. 진짜 배가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코어가 약하신 분들이 따라하시게 되면 복부 힘 대신 다리나 허리, 목,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3분 운동에 쉬운 복근 운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하고 오세요. 그럼 한 번 해보면 다음날 바로 느낄 수 있는 자극팡팡 복근 10분 운동 하러 가볼까요? 누워서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동작은 엉덩이를 위로 들어주세요. 허리 힘이 아니라 배 힘을 느끼면서 따라해 볼게요. 다리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리 올릴 때 호흡 내쉬고 다리 내리며 호흡 마실게요. 다음 동작은 손머리 뒤로 깍지 껴 올라온 상태에서 다리 접었다가 펼게요. 무릎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당겼다가 뻗어주세요. 허리가 많이 뜨는 분들은 다리를 높게 뻗고 좀 더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낮게 뻗을게요. 뻗으며 호흡 내쉬고 다리 접으며 마시고 다리 90도로 뻗은 상태에서 내렸다가 접어서 가져올게요. 엉덩이 아래에 손을 두고 따라하시면 허리가 안 아파요. 다리 내리며 호흡 내쉬고 다리 올리며 호흡 마실게요. 복부 자극 계속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다리 90도로 뻗은 상태에서 손끝으로 발 터치해 볼게요. 상체를 들 수 있는 만큼만 들어서 발 터치해 보세요. 호흡 내쉬며 올라갈게요. 목이 아프신 분들은 손머리 뒤로 깍지 껴서 따라해 주세요. 다음 동작은 두 다리를 교차하며 내려왔다가 접어서 가지고 올게요.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어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을 정도로만 다리를 내려주세요. 내려갈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한 다리씩 내린 후 튕겼다가 올라올게요. 내려간 다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배에 힘 계속 유지해주세요. 편하게 호흡하며 따라할게요. 다음 동작은 다리를 4자를 만들어서 엉덩이를 들어볼게요. 배 힘으로 드는 거 잊지 마세요.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다음은 반대쪽 갈게요. 배 힘으로 다리를 들어보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다음 동작은 팔꿈치와 무릎을 교차로 터치해 볼게요. 옆구리와 복부를 태우는 동작이에요. 지방을 짜준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해 볼게요. 호흡 편안하게 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손끝으로 뒤꿈치 터치해 볼게요. 상체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어서 따라해 주세요. 호흡은 자유롭게 마시고 내쉬며 할게요. 어지러우신 분들은 동작을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아파서 웃음 나지 않으셨어요? 진짜 자극 대박이죠? 매일 10분, 매일 따라하면 선명한 복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